안녕하세요. 해시태그로 만나는 종로와 풀스트리 황지영입니다. 종로의 핫한 핫플레이스들 주제별로 모아서 랭킹 쇼로 전하는 종로TV 종로핫플. 지금 시작할게요. 채널 고정. 더워도 너무 더웠던 올여름, 무더위에 어디 나갈 기운도 없었던 여름이 드디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실내에만 지냈던 여러분, 이제 밖으로 나오세요. 해시태그로 만나는 종로와풀3. 오늘의 주제는요, 야외에서 즐기는 가을축제. 시원한 가을축제 종로와풀3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가을축제 첫 번째 종로와풀은요, 골동품과 고미술, 고서 등 평소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전통 예술품들을 감상하며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사전통문화축제 인사동 박람회입니다. 인사전통문화축제 인사동 박람회는요, 인사동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상인들이 힘을 모아 31년째 개최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꿈나무, 전통문화, 한복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화려한 궁중의상을 비롯해 과거 복식을 재현한 다양한 한복을 구경할 수 있는 한복 퍼레이드와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심령나는 국악공원은 물론 어르신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을 선사할 전통 체험 행사에 전통 차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아라 아트센터에서는 고미술과 전통공예, 지필목 등을 전시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옛 물건 구경도 하고 전통문화 체험도 하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잡고 일거양득 해기득. 시원한 가을축제 두 번째 핫플은요,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냉큼 수라상을 들지 않고 뭐 하느냐,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조선시대 왕과 사대부들이 먹던 음식을 구경하고 직접 맛도 볼 수 있는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입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 이번 축제의 주제는 궁중잔치를 열다로 경복궁 소주방과 장고에서 조선 궁중의 축화장치 상차림과 전통 내림음식 등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사계절 궁중음식과 북촌 사대부가의 구첩방상과 다과상 등을 전시하고 계절마다 다르게 차려지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경복궁 소주방은 실제로 조선시대 임금을 위한 수라상과 궁중 잔치 음식 등을 차렸던 곳이어서 더욱 뜻깊을 것 같습니다. 체험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궁중 음식 차리는 방법을 강연하고 국악 등 즐길거리도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입만 즐거울 줄 알았더니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그야말로 오감 만족! 여러분들의 가을을 행복하게 장식할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 해시태그로 만나는 종로 핫플 시원한 가을 축제 그 마지막 핫플에는요, 16, 15, 36, 10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종로구에는 16개의 구립도서관과 15개의 사립도서관 등 모두 36개의 도서관이 있는데요. 종로구 어디에서나 보도 10분이면 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이 도서관들이 한 데에 모였다고 합니다. 바로 책 읽는 종로도서관 축제. 구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이 삼청공원에 한 데에 모였다. 제3회 책 읽는 종로도서관 축제가 작년보다 조금 이른 10월 6일에 삼청공원에서 열립니다. 평소 재밌게 읽었던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작가와의 만남으로 그 궁금증을 해소하시고요. 음악과 책의 만남으로 감수성 물씬 풍길 북 콘서트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하고 화려하며 푸짐한 체험 행사와 전시회 등도 열리니까요. 여러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몸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나의 지식은 독서로 하여금 더욱더 깊어만 간다.
여러분 함께 지식 충전하러 갈까요?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 핫플을 해시태그로 만나보는 종로 핫플 3. 더위에 지쳤던 그대, 이제 밖으로 나가라! 시원한 가을 축제 종로 핫플 3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햇볕은 따갑지만 바람은 제법 시원해졌잖아요. 연인과 부모님과 또 친구와 손잡고 인사동으로 경복궁으로 삼청공원으로 축제 즐기러 오세요. 우리의 가을은 길지 않을 테니까요. 종로TV 종로 앞을 저는 종로에서 절대 놓치지 않은 핫한 소식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종로 안녕!